인증샷 하나 보내줘야 돼. 오케이, 한번 하자. 인자이. 야, 이거 맛있겠는데? 끝내주지요. 오. чтобы вы понимали, Айя София в переводе. Ой, друг. 웃긴다 이거 씨. 대박. 처음 밖에 나오는 게 나왔네. 네. 이제 앞으로 터키라는 말 쓰면 안 돼. 아, 터키. 터키라고. 네. 이게 습관들여야지. 맞아요.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? 스파 다음에도 한번 왔었죠. 네. 그리고 여기 이스탄불 공항은 여러 번 왔었어. 여기서 거쳐서 많이 오니까. 커피하고 차이 많이 간간히 먹었는데. 라운지에서. 나오시면 피자라도 시킬 수 있었는데. 하사님이 대표님 신혼여행 가이드도 하셨다고. 아, 갈 때 가이드 뭐. 네. 아,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겠어. 겨우 신혼여행 딱 도착했는데. 아니, 피비큐 사람이 나온 거야. 아니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했는데 한국말은 너무 잘하니까. 자기가 사장인데 귀한 손님 온다고 사장이 나온 거예요. 아, 이 인연이 돼서 스포파도 또 하시고. 아니야, 그러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몇 년 들어가서 다음 년 또 돌아온 거야. 맞아요. 일단 음식이 보장이 되니까 화가 안 나지. 그렇지, 또 먹어야 돼. 아, 카이막도 먹어야 되는데. 이렇게 빵이 맛있어. 고등어 케밥은 진짜 혹시 스타치우가 워낙 많으니까 바클라바 진짜 달지. 그래서 차이랑 같이 먹어야 돼. 뭐가 제일 땡기세요? 다 땡기지. 일단은 다 땡겨. 쿠크레치 먹으러 가요. 쿠크레치. 네. 곱창. 아주 탁월한 선택이에요. 무슨 곱창인데요? 양곱창. 양곱창. 양곱창이라니까 또 한국의 양곱창 같은데? 한국의 양곱창은 양귀머리에 있는 양, 소 위 중에 하나. 네.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. 곱창. 아직도 양곱창을 양곱창 파는다고 생각해요. 양곱창을 쓰는 거. 그럼 그 간판 보면 양곱창인 줄 알았는데. 그 양곱창이 아니에요. 여기서 지금 쿠크레치 들어가는 양곱창은 진짜 매 하는 양의 곱창. 아, 그러셨구나. 네, 달라요. 그건 진짜 쿠크레치 내장 러버들은 진짜 환장할 줄. 야, 여기는 이 동네는 보면 냄새 때문에도 어딘지 알겠다. 곱창 골목 냄새 나잖아. 그치? 아, 여기 직접 푼 거예요. 아, 그러네. 와, 규모 보니까 얼마나 많이 파는지 알겠네. 그러니까. 어디요? 자리 여기? 분위기 좋아, 아주. 우리나라 터키빵은 이렇게 큰 거 하나가 탐이에요. 탐이? 탐이라는 게 아예 건드리지 않고. 탐, 탐. 탐. 그건 너무 많잖아. 탐게. 그건 너무 많아요. 그 다음에 반 있고, 그 다음에 반에 반 있어요. 난 반. 저도 반. 너는? 너도 반? 다 반, 다 반, 네, 다 반, 다 반. 음료 어떤 거요? 음료 뭐 있지? 아, 콜라 먹네, 나. 콜라? 콜라 먹어야지, 뭐. 제로코. 그런 게 어디 있어? 제로콜라도 있어? 있어요. 있더라고요. 아이란도 맛있습니다. 아이란, 아, 난 아이, 참, 아이란, 아이란. 그렇지, 아이란. 난 아이란. 그치, 그렇지. 아이란 먹어야지. 아, 저도 아이란. 아이란하고 탄산수. 오케이. 그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 원래 터키 사람들한테 단성을 먹긴 한데 제가 아직 얘기도 안 했거든요. 여기다가 단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맞아. 쌈 넣는 거예요. 근데 원래 그렇게 먹는데. 원래 그렇게 먹는 거예요. 본능적으로 아시나 봐요. 웃겨.
맛있단 말이에요. 아, 아이란. 마르덱데베라비. 이게 참 중독성 있어. 아이란도. 맞아, 이거 그냥 먹어도. 아, 튀리게 온 것 같아요. 이게 은근히 느끼한 거 확 잡아줘. 뭐예요? 터키 제일 맛있는 음료수입니다. 아, 아닌 것 같은데? 냄새가 벌써 식초가 푹.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? 뭐지? 아, 쌀감이잖아, 쌀감. 쌀감. 쌀감 알죠? 에이. 이걸 뭐로 만들었지? 무당근. 동치미를 음료로 만들면 이 맛이 날 거라는 상상하는 맛이지. 먹어요, 덕분에. 아, 많이 먹어요? 많이 먹어요, 덕분에. 나한테 접시도 안 주는데 우리 접시 준 거야, 지금. 보통 간단하게 그냥 접시, 종이에다 말아서 먹고 가는데. 접시인데 빵으로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, 전혀. 난 빵 진짜 좋아해. 진짜 이거 코코레치는 곱창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하늘이 내리는 음식이야. 코코넛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주문 들어오면 굽고 있는 거를 잘라 이만하게 그 다음에 다시 숯불에 구워 그 다음에 다시 잘잘잘잘잘 친 다음에 볶아 지금 볶고 있을걸? 야, 일단은 아 냄새 봐라. 냄새 끝내주지. 고춧가루. 제대로 드시네. 오레가노. 야, 빵 국빵도 굽었잖아 이거 봐. 네, 거기다 숯불에 구웠어요. 근데 나는 이게 빵으로. 아, 이제 맛있네. 맛있죠, 네. 이게 맛있어. 맛이에요, 교수님. 소금이 왜 있는지 알겠다. 소금 약간 쳐야 돼. 와, 맛있다 이거 진짜. 아, 진짜 맛있어. 살짝 매콤한데요? 원래부터 볶을 때 고춧가루 넣는 것 같아. 아, 근데 거의 더 때려. 생각보다 안 매워 이거. 겉엔 바삭하면서 안에 촉촉한 이 에크맥에다가 하니까 맛있는 거지. 근데 원래는 근데 처음에 저는 만두소 같았어요. 그치? 네. 보면은 모르지. 네, 모르니까. 근데 동네 가면 냄새 안 나냐? 곱창집 냄새? 냄새는 나요. 아니요, 여기는. 네. 막상 먹어보면 곱창 냄새가 안 나 또. 아, 안 나요, 안 나요. 동네도 이 가게 잘 되니까 두 분 이어지면 여기니까 옆에 또 열리고 열리고 지금 여기 라인이 다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. 터키 사람들도 코코넛을 오내면 여기만 생각나요. 아, 먹으면서 딱 느낌이 곱창 신선하다 딱 느낌이 있는데. 아, 근데 술 없이 대표님 이게 괜찮으세요? 나 처음에 신혼여행 왔거든. 종교적인 생각을 안 하고 와이프랑 계속 어, 왜 술이 없지 술이 없지 맨날 맥주집이 왜 이렇게 없어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종교적으로 술 안 먹는 사람이 많아. 그러니까 아예 라크라고 여기 술 있는데 그거 먹는 데가 따로 있는 느낌이 약간
우리 이번에 저 홍합밥은 안 하지? 네. 몇 개 시키겠구나. 시킬까요, 몇 개? 아, 몇 개 시켜야죠. 그럼 여기서라도 먹어야지. 꼭 코코넛 하는 집이 이 홍합밥을 같이 팔아. 같이 팔아요. 믿을 돌마. 야, 이거 내가 얼마나 이걸 좋아했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 먹어봤겠냐. 한 곳에서 만드니까 내가 이 맛을 그대로 낸 거야. 집밥 백선생에서도 냈었잖아. 아, 이거를요? 응. 가끔 집에서 내가 해먹고 그러는데, 이거. 이거 자기가 이렇게 까보면 왜 길거리에서 까주는지 알아. 제대로 까기 쉽지가 않거든. 아니죠. 나 모르냐. 현지 가면 현지화 되는 거. 맛있다. 그냥 밥에 홍합밥? 밥을 볶아서. 아... 홍합에다. 한국 분들은 홍합을 좋아해서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. 어떠세요, 대표님? 조절해야지. 왜냐면 지금 한국의 시간이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잖아. 약간 섭섭하긴 해도 그냥 참아야지. 저녁으로 먹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먹는 저녁이, 김밥 한 줄 먹는 거야, 저녁에. 딱 간식으로 김밥 한 줄 먹고 저녁 뭐 먹을까 할 수도 있는 거지. 내일 아침에 카이만 드시고요. 네. 아, 내일 아침 카이 먹고. 네. 아마 대표님도 스포바 때 찍었던 것보다 여기를 아마 좋아하실 확률이 높아요. 아, 그런가? 여기가 물소 비율이 네, 높은 거예요? 거의 90%다 물소래요. 진짜 다르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여기 문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, 밥 먹으면 바로 접시 치운다. 나도 처음엔 왜 이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깨끗한 데서 대화하라고. 온 김에 또 저장해놓고 가야지. 평점 4.1에 1822개. 피곤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야. 출발할까 이제? 가도 돼? 네. 야, 보고 있으면 또 배고프지?